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나오는 소식들을 크게 나눠본다면 AMD와 인텔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프로세서 양대 기업이 떡하니 소식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쪽은 기대를, 한쪽은 우려를. 그럼 AMD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토박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영상과 채널을 만들어가는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우선 AMD 라데온 베가의 로고가 새롭게 수정되었습니다. USPTO를 통해서 새롭게 디자인된 베가 로고 디자인이 확인되었고, 기존 밋밋했던 각진 디자인의 베가 로고에서 입체적인 느낌의 로고로 변경되었습니다. 뭐 일단 의견들을 정리해 보자면, 기존 베가 디자인에서 새롭게 변경된 것, 뭐 또한 새로운 베가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출된 라데온 프로 WX9100과 WX8200의 패키징에 이 베가 로고가 적용된 것이 확인되면서 일반 소비자용과 전문가용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 것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뭐 어찌되었든 그저 로고 하나지만 새로운 베가 라인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전해드렸던 AMD 50주년 기념 에디션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제 판매가 시작되었죠. 사실 패키징이 가지는 의미는 50주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조만간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라이젠 3000이 있는 상황에서 2700X를 구입하는 건 자칫 후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라데온 7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라7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저는 솔직히 좋은 이야기 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면 제 리뷰 중에 여기다가 띄울게요. 라데온 7 리뷰를 참고하시면 왜 제가 이 라치리를 좋게 생각하기 힘든지 설명이 될 것 같네요. 일단 50주년 기념 제품은 골드 에디션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치리는 라디온 7요 빨강색으로 아주 그냥 시뻘겋게, 예, 뭐라도 잡아먹었는지 그냥 시뻘겋습니다. 네, 골드 에디션이라고 하면서 왜 시뻘겋. 라이젠 2700X는 이전에 전해드렸던 패키지와 리사수 사인이 들어간 이 스프레더 디자인 딱 그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추가 구성으로는 AMD 50주년 기념 게임 번들이 제공됩니다. 골드 에디션 제품, 그러니까 라데온 7이나 라이젠 2700X를 구입할 경우 얼마 전 소개해드린 이 치남드의 끝판왕 월드워치 무료 게임 쿠폰과 디비전 2 골드 에디션 쿠폰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리사수가 사인한 50주년 기념 스티커와 기념 티셔츠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건 제품이라기보다는 이 수집품의 성향이 강하네요. 이런 거 모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딱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 50년쯤 지나면 가격이, 50주년 게임 번들은 이 제품들을 구입을 해도 제공됩니다. 뭐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 적용되는 제품은 또 요렇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AMD 나비 관련 소식입니다. 컴퓨텍스를 통해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 나비의 베어 PCB 사진이 출시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조금 불리한 정보인데 전자나 여튼 뭐 회로 쪽 지식이 높으신 분들은 좋아할 정보일 겁니다. 저는 뭐 그쪽은 저랑은 좀 거리가 멀어서. 일단 중앙을 보면 메인 GPU 공간이 있고요. 주변으로 메모리가 장착될 공간이 보이는데 GDDR6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8개의 공간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최대 8GB 모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전원 쪽은 8핀 커넥터 2개가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여러 다양한 추측을 불러오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 어쨌거나 뚜껑은 열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예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뭐 하이엔드급보다는 미드레인지급의 제품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로 치면 RTX 2070급 하여튼 그리고 그 이하 모델에 대응하는 제품 라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하나씩 나오는 정보들을 보면 출시가 멀지 않았음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되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나비 이야기를 한 김에 나비 관련한 소식을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나비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컴퓨텍스에서는 나비 관련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기보다는 그 이후에 E3에서 언급이 되고 7월 출시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 말이죠. 이와 관련한 추가 소식입니다. 금일 새로 추가된 소식에 따르면 나비는 3분기에 출시될 것이며 출시 발표가 E3가 아닌 8월 말에 진행되는 게임스컴 2019를 통해서일 것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에 따르면 기존에 예상했던 부분에서 발표는 두 달 정도, 출시는 한 달 정도 딜레이가 되는 건데 정확하게 어떤 게 맞을지는 아직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컴퓨텍스에서 나비는 아니다 라는 쪽으로 소식들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과연 컴퓨텍스는 라이젠과 나비 모두를 공개할지 아니면 나비는 그 다음을 위한 카드로 남겨둘지 한번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